아휴. 자, 그러면요. 이제 그 뭐냐? 이제 챔스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챔스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 챔스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뭐냐? 유로파리그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진출팀은 다 결정이 됐어요. 다 결정이 됐고, 일단은 한국 시각 기준으로 30일 새벽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열려요.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열리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6월 2일 새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 구장에서 열려요. 근데 그 유로파리그 결승이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그 바쿠 올림픽 경기장이라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대륙상으로는 그 아시아거든요. 대륙상으로는 터키 동쪽에 있는 아시아 국가인데 얘네들이 그 UEFA 연맹이 가입이 돼 있어요. 축구 연맹은 UEFA에 가입이 돼 있어.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진짜 완전 동쪽 끝 나라가 이 결승전으로 잡히니까요. 그리고 이제 결승팀이 아스날하고 첼시잖아. 일단 아스날은 아마 이번에도 그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아마 딸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럼 결승전이 열리냐? 응? 그걸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영국 내에서 그거에 대한 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찾아보니까 런던에서 바쿠로 가는 길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 둘, 하나, 펌. 이렇게 가야 된대요. 이렇게 가야 된대. 자, 여기까지의 거리가 4,000km예요. 비행기 타면 5시간 걸려요. 근데 이 5시간 그 거리가요. 오히려 인도의 뭄바이 가는 게더 쉽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런던에서 바쿠까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열리는 주에는 이게 직항편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직항편이 자주 있는 게 아닌가 봐. 그래서 이거를 보러 가려면요. 요 거리로 갈 수가 없고요. 경로 1. 이스탄불 공항을 거쳐야 돼요. 경로 2. 지난해 챔피언스 리그 그 결승전이 열렸던 우크라이나 키예프 공항을 경유해서 가야 돼. 키예프가 작년에 결승전 있었던 데죠? 챔스 결승. 근데 가장 빠른 항공편이 경유 중에서 가장 빠른 게 6시간 55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여정 대부분 항공편들은 이 경유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합해서 10시간이 넘어요. 자, 그리고 그 기차를 타고 가는 루트는 영국에서 유로스타 도버 해협 있죠? 그 도버 해협 지하로 철도 뚫려 있잖아요. 그거를 건너서, 그거를 건너서, 벨기에, 그 다음에 독일, 독일을, 거쳐서, 독일 간 다음에는요,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뭐, 폴란드,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를 그 거쳐서 삐! 이렇게 가서 철도를 가야 되고요. 4일에서 5일 정도가 걸려요. 자,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베트남을 기차로 갔거든요? 평양에서 베트남까지 60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북한 철도가 엄청나게 느려서 그렇지, 북한에서 단덩, 중국으로 건너간 다음에 이제 중국 열차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중국 대륙 가로질러서 베트남까지 갔는데 그게 60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동유럽 철도를 그렇게 거쳐서 가려면요, 동유럽에서 환승을 11번 해야 돼요. 동유럽에서 런던에서 바쿠까지 철도로 가려면요. 네. 그리고 자동차 직접 운전은 58시간에서 59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지금 이 지도에 있는 루트예요. 런던,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세르비아, 불가리아, 터키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진짜 순수 운전 시간만 58시간에서 59시간이고요. 중간에 이제 먹고 자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해서 4일 이상이 걸려요. 거기에다가 여기를 바쿠를 가기 위해서는요, 경로 중에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현재 분쟁 국가예요. 이 분쟁 국가 지역을 거쳐 간다면 치안 문제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요, 아스날의 공격수 헬리크 미키타리안 선수는요, 국적이 아르메니아예요. 시리아 옆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르메니아는 현재 아제르바이잔하고 적대국이에요. 입국을 못할 수도 있어요. 미키타리아는 바쿠에 못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구단 관계자도 그렇고 왜 결승전 경기장이 왜 이리 너무 멀리 있다? 왜 하필 UEFA 연맹 가입국 중에 제일 동쪽 끝이냐? 이런데 근데 사실 할말 없어요. 맨날 서유럽에서 지들끼리 하고 앉아 있는데 무슨 동유럽 한번 간다고 그렇게 불만이야? 응? 그럴걸요? 나중에 러시아 팀하고 우크라이나 팀하고 챔스 결승 중립 경기 런던에서 한다고 생각해봐. 가고 싶겠냐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 안 한다? 그래서 리버풀의 유르겐 클롭 감독이 하는 말이요. 왜 거기를서 하는지를 모르겠다. 작년에 우리도 그래, 키예프 갔다 왔지만 거기 좋은 곳이긴 한데, 응? 거기도 솔직히 만약에 러시아 팀들이면 키예프에 못 간다. 왜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사이가 좋지 않아요. 크림반도 영토 분쟁 이후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사이가 좋지 않아. 그래서 러시아 선수들은 KF 못 가는 거지. 응. 그랬었고. 그래서 마드리드는 축구 팬들을 맞이할 준비가 됐지만 바쿠는 항공편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중요한 결정할 때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쵸. 마드리드는 벌써 준비가 돼 있죠. 감스트님 벌써 직관 간다고 했죠. 근데 일단 팬들은 간다고 해요. 벌써 이미 그 팬들 중에서 SNS에 나 비행기표 샀어요 이러고 사진 올린 사람도 있고 뭐냐 짐 싸고 있어요 뭐 이런 팬들도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아스날하고 첼시가 이 유로파리그 결승을 저기 바쿠까지 가서 하거든요. 예진님 안녕하세요. 바쿠까지 가서 하는데 그거예요. 원래
챔피언스 리그하고 유로파 리그의 그 토너먼트 방식, 그 토너먼트 그 리그 진행 방식은 그 홈앤드 어웨이가 원칙이거든요. 홈앤드 어웨이를 원칙으로 하는데 결승전은 예외예요. 결승전은 홈앤드 어웨이가 아닌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중립 경기장을 추첨을 해요. 근데 이 추첨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한 16강쯤 갔을 때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 뭐냐 그각 리그 그 시즌에 16강에 들었던 팀의 홈 경기장은 이 추첨 대상에서 빠져요. 중립 경기장을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강에 들었던 경기장들은 다 빠져요. 그래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 경기장은 그 원래 이번 시즌에는 그 지난해 유로파 리그 우승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 우승 때문에 챔스 본선에 올라왔지만 어차피 그 전에 16강 전에 떨어졌거든. 그래서 이번에 추첨이 된 거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16강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근데 이번에요, 유로파 리그 결승도 그렇고 챔스 결승도 그렇고 전부 다 영국 팀들이 올라왔어요. 유로파 리그 결승은 아스날하고 첼시고 챔스 결승은 토트넘하고 리버풀이야. 토트넘하고 리버풀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냐 챔스 진출권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한 번씩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서영우 해설위원도 정리를 했고 그 박문성 해설위원도 얼마 전에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올렸다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봤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이번 기회에 그 챔스 그 진출권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일단은 그 다른 팀들을 일단 따져보면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는 상위 1위부터 4위까지가 챔스를 직행을 하고, 그리고 그 5위와 6위가 유로파 리그 직행을 하고, 그 다음에 18, 19, 22가 강등 직행이에요. 승강 플레이오프 없이.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는 역시 1위부터 4위까지가 챔스 직행, 5위하고 6위는 유로파리그 직행, 그 17위, 18위가 강등 직행.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세리에 아는 1위부터 4위까지가 챔스 직행, 5위하고 6위 유로파리그, 18위부터 20위까지가 강등.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그 1부 리그, 프랑스 1부 리그는요 티켓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 1위하고 2위만 챔스 직행을 하고 3위는 챔스 예선 참가가 가능해요. 챔스 예선을 가요. 프랑스에서 3위 하면. 그리고 4위는 유로파 리그를 가요. 그리고 19위, 20위는 강등이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에레디비시라는 리그가 있어요. 근데 이 네덜란드 리그는요, 1위만 챔스 직행이 되고, 2위는 챔스 예선을 가요. 그리고 3위부터 7위까지는 유로파 리그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8위는 강등 직행이에요. 그 윗순위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EPL 팀은 1위부터 4위까지는 챔스 직행, 5위가 유로파 리그, 18위에서 20위까지 강등 직행인데 문제는 과연 각국 프로리그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FA도 있고, FA컵 대회도 있고, 리그컵 대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FA컵 대회는 그 FA컵 대회는 역시 정규 시즌 결승 끝나면 그 FA컵 결 정규 시즌 리그 끝나면 이제 FA컵 결승이 있는데 그 지금 FA컵
결승에는 지금 맨시티하고 그 뭐냐 맨시티하고 와포드가 올라가 있어요. 맨시티하고 와포드가 올라가 있다. 그래서 그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리그 그 다음에 또 리그컵 대회는 또 맨시티가 우승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럴 경우 유럽 그 이제 챔스 티켓하고 유로파리그 티켓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른 건데요. 일단은요. 자, 올 시즌 1위에서 4위까지 든 맨시티, 리버풀, 첼시, 토트넘이 그리고 이팀 중에서 지금 리버풀하고 토트넘이 챔스 결승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리버풀하고 토트넘 둘중한 팀이 그래서 챔스를 우승을 해요. 챔스를 우승을 하면 그 일단은 그어 그러면 그 EPL 5위 팀이 그 EPL 5위 팀이 그러면 챔스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런 거 1도 없어요. 그러니까 EPL에서 챔스를 그 진출권을 할당해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4장이고, 만약에 챔스 우승팀이 나오거나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나왔을 경우에 한해서 5팀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유로파리그 우승팀은 다음 시즌 챔스 자동 진출이거든요. 본선은.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아스날이 그러면 그 챔스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거 1도 없어요. 무조건 챔스 기본 티켓은 EPL에서는 4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아스날하고 첼시가 지금 유로파리그 결승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첼시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더라도 그 유로파리그 그 뭐냐,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하더라도 첼시가 그러면 챔스 티켓을 두 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5위 아스날한테 넘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챔스 티켓은 안 넘어와요. 죽어도 안 넘어와요. 자,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첼시하고 아스날이 유로파리그 결승에서요.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만약에 지금 첼시가 3위고 아스날이 5위예요. 그 일단은 이번 주말 마지막 경기에서 토트넘이 지고 아스날이 이기더라도요. 만약에 토트넘이 4점 차 이상으로 지고 아스날이 4점 차 이상으로 이기면 그러면 이제 다득점 때문에 아스날이 4위가 될 일이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의 수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상 올 시즌 순위는 토트넘하고 아스날 4위, 5위로 아마 굳혀질 거예요. 그 골득실에서 토트넘이 앞서요. 다득점에서는 아스날이 앞서는데 그 골득실에서는 토트넘이 28이고 아스날이 20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득실에서는 토트넘이 이렇게 우승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스날이 만약에 유로파리그를 우승을 해요. 자, 유로파리그 우승하면 다음 시즌 챔스 직행이잖아요. 그러면 아스날이 그 EPL에서 5위를 했는데 그러면 이 5위 유로파리그 티켓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유로파리그 티켓은 6위 맨유한테 넘어와요. 맨유는 지금 6위가 확정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맨유가 만약에 아스날이 다음 경기를 치고 맨유가 이겨. 그러면 맨유는 그렇게 되면 맨유는 그냥 5위가 돼서 자력으로 유로파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스날이 만약에 정규 시즌 5위로 끝내고 맨유가 6위로 끝내요. 그리고
뭐냐, 아스날이 챔스를, 그, 유로파리그를 우승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아스날이, 뭐냐, 챔스 진출 티켓을, 챔스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로파 진출 티켓을 6위 맨유한테 주게 돼요. 그래서, 맨유는 아마, 아스날이 만약에 챔스 우승을 하게 돼, 유로파리그 우승을 아스날이 하게 될 경우, 맨유가 이 차순위권으로 해가지고 유로파리그를 맨유가 가게 돼요. 맨유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컵하고 리그컵 우승팀도 유로파리그를 나가거든요. 근데 맨시티는 챔스를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로파리그 티켓을 일단은 맨시티는 일단은 이 맨시티는 그 뭐냐 그 FA컵 그러니까 일단은 그 리그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리그컵 우승에 대한 티켓은 안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맨시티가 FA컵까지 우승해버려. 그럼 맨시티가 FA컵까지 우승해버리면 이 유로파리그 티켓을 역시 6위 맨유한테 줄수 있어요. 그래서 맨시티가 FA컵 결승에서 우승하면 맨유는 기본적으로 유로파리그 진출을 깔고 갈수 있어요. 자, 그런데 7위 울버햄튼이 올 시즌에 승격돼가지고 엄청난 그 반란을 일으켰던 팀이잖아요. 7위를 했잖아요. 울버햄튼 팬들은 지금 이렇게 원하고 있을 거예요. 맨시티가 FA컵 우승을 하고 아스날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달라. 그렇게 되면 아스날은 챔스를 가게 되고 맨시티의 그렇게 되면 그 유로파리그 티켓이 두 장이 맨유하고 울버햄튼한테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버햄튼은 그걸 원한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지금 상황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래서 울버햄튼은 그런 경우의 수를 바라고 있는 거지. 하여간 확실한 거는 EPL에서 챔스 티켓이 5장이 되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 5장이 나오려면. 자, 그러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 가정을 해볼게요. 5위 아스날이 유로파리그를 우승을 하고, 6위 맨유가 챔스 우승을 해. 자, 5위하고 6위가 그러면 둘다 챔스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5위하고 6위가 만약에 챔스를 우승을 한다? 그렇게 되면 EPL에서 챔스 티켓은요. 기본 티켓이 맥시멈 5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그 1, 2, 3위는 나가요. EPL 1, 2, 3위는 다음 시즌 챔스를 가고, 그 다음에 리그 4위가 유로파리그를 가요. 이럴 때는. 6위와 7위, 5위하고 6위가 각각 유로파리그하고 챔스를 우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티켓을 뺏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럴 그 그러니까 그 4위권 밖에 팀이 유로파리그 챔스를 우승을 하게 될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4위 팀은 챔스를 못 가고 유로파리그를 가야 돼요. 유로파리그 티켓이 넘어오게 돼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위는 유로파리그 티켓을 그렇게 못 넘어오게 되는 거야. 대신에 FA컵에서 또 다른 위에 상위권 팀이 우승을 하면 7위가 넘어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맨유가 유로파리그를 아마 티켓을 넘겨받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그 네. 일단은 날짜가 6월 5월 30일이죠. 5월 30일 그 목요일 새벽에 유로파리그 결승 제가 입중계를 할까요? 유로파리그 입중계를 한번 해볼까? 만약에 중계저작권은 없어요. 중계저작권은 없는데, 만약에 그 스포티비를 볼 수가 있게 된다면 저는 그러면 입중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유로파리그 결승 한번 제가 입중계를 해볼 생각이고, 챔스 결승이 네, 6월 2일에 끝나고요. 뭐냐? 리그컵은 첼시 대 맨시티 끝났죠. 그리고 잉글랜드 FA컵 결승이 다음 주 주말에 열리는데, 그 다음 주 주말에 맨시티 대 와포드. 이거는 어차피 그 중계저작권이 열려 있는 거라서 나도 안 하려고요. 어차피 못해. 자, 그리고 그래서 유로파리그 결승은 중계할 거고, 챔스 결승 중계할 거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리그가 네 이때 끝나네. 5월 말에 끝나네. 5월 23일에. 그리고 프랑스 리그 어차피 네 문자 중계밖에 없는 것 같고, 프랑스 기록도 그치? 문자 중계밖에 없지. 그리고 세리에아는 영상이 있네요. 그리고 분데스리가 영상이 있겠지. 없네? 아, 잉글랜드 FA컵 중계라면서 분데스리가가 빠진 거구나. 인기가 없어가지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당연히 중계했고, 사실 EPL이 중계가 제일 많죠? 축구는. 그래서 EPL은 네 마지막 경기가 일제히 다 열려요. 같은 시간에 일요일 밤에 일제히 마지막 경기가 다 열리고요. 네. 뭐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그 아무래도 이제 좀 승강 시스템이 있어요. 축구 리그에는 프로 축구 리그에는 그 대륙별로 승강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서 그 챔피언스 리그 이런 걸 참가를 하려면요. AFC도 지금은 챔피언스 리그를 하죠.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여기 축구 카테고리에서 확인이 되네요. 지금 AFC 챔스는 봄에 시작하니까 아직 멀었죠? 아챔은 중계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5월 25일 밤에 5월 25일 밤에 뭐냐 대한민국 포르투갈 A매치 있네요. 아 청소년이야? A 청소년이면 입중계 안 해.
그리고 하여간 뭐 그렇고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입증할 수 있고. 아, 손흥민 선수 징계 항소 기각됐대요. 기각돼가지고 네, 세 경기 못 나온대요. 그래서 EPL 이번 주말에는 못 나오고요. 뭐냐, FA가 얘 기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FA가 주관하는 대회에 적용되기 때문에 챔스 결승은 문제없이 뛸수 있어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챔스하고 유로파 결승 동시 배출 최초 국가가 됐어요. 뭐냐, 잉글랜드는 그렇고. 어쨌든 이번에 잉글랜드는 엄청 기록 냈네요. 엄청 기록을 냈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일단은 지금 뭐냐, 좀 컨디션이 조금 좋지가 않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짧게 끝내고, 아마 내일 밤에요. 내일 밤에 방송을 할수 있으면 잠깐은 할게요. 내일 밤에 잠깐은 하고, 내일 밤에 잠깐은 하고, 일요일 밤에 제가 방송을 못 켜거든요. 그때 제가 방송을 못 켜고, 뭐냐, 플레이 엑스포에서 제가 만약에 방송을 할수 있으면 한번 방송을 켜볼게요. 근데 아마 사람 많아서 방송 터질 거예요. 그래서 방송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플레이 익스포에서는.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할게요. 지금 방제 좀 살짝 바꾸느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에 봐요. 안녕.